알림 설정? 알지?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동네형 박성주입니다. 자, 오늘 박성주 축구 컨텐츠 어떤 걸 해볼 거냐? 지금까지는 저희가 공은 축구공으로만 축구를 해봤죠. 근데 오늘은 축구공 말고 다른 색다른 공으로 한번 축구를 해볼까 해요. 자, 오늘 어떤 공으로 축구를 할 거냐면 바로 스파이크 때려줘. 바로 배구공입니다. 자, 이 배구공으로 과연 축구를 하면 어떻게 될까? 일단 진짜 엄청 가볍고 크기는 똑같네? 크기는 딱 눈으로 봤을 때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얘, 확실히 얘가 뭔가 얘는 좀 약간 단단 압축된 느낌이고 얘는 퍼져 있어. 얘는 공기가 압축, 얘는 약간 퍼져 있는 느낌. 되게 가볍습니다. 자, 과연 이 배구공은 발로 차면은 어떻게 날아갈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오늘 테스트 도와주실 우리 또 마술사 골키퍼 거의 뭐 고정 출연 김종환 씨,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배구부 골키퍼 저번에 나왔었죠? 배구부 골키퍼 우리 조동민 군 네, 수고해 주겠습니다. 자, 그럼 배구부로 한번 페널티킥 한번 해볼게요. 일단 배구공 킥. 와, 진짜 엄청 가볍네. 공이 너무 잘 뜬다. 내가 방금 공에 윗면을 찬 것도 아닌데 공이 조금 더 잘 뜨고 잘 감기는 기분이에요. 공이 이렇게 날아가. 한번 발등으로 후려볼게. 자, 배구공을 한번 막아본 소감이 어떻습니까? 일단 기본 축구방과 다르게 얘가 가볍다 보니까 바람을 타고 빠르게 와요. 그래서 좀 더 막기 어려운 것 같아요. 예측하기 좀 힘들다. 네. 자, 한번 쳐보겠어요, 직접. 골키퍼인데 킥력이 되게 좋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야, 진짜 제대로 뿌리면은 공이 너무 잘 떠. 너무 빠르게 쑥 날아가는 걸 볼 수 있네요. 자, 배구공 뿌릴게요. 와, 공이 너무 감기는데? 살짝. 와! 돌았는데? 와! 와! 아차! 와! 사실 바람이 영향이 되게 크네. 바람이 부는 방향 쪽으로 그냥 약간 휘는 경향이 있어, 그치? 되게 가벼워서.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축구공 대 배구공 한번 대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일반 축구공을 차고 우리 배구부, 우리 조동민 친구가 배구공을 한번 차도록 하겠습니다. 배구공. 아, 겁나 쉽게 넣었네. 오케이. 야, 이 개사기인데 저거? 자, 오늘 이 배구공으로 축구를 한번 해봤는데 상당히 가볍고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바람이 가는 대로 많이 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골키퍼 입장에서 상당히 막 곤란한 그런 슛이 나오지 않나 싶네요. 자, 오늘 영상 재밌게 시청해 주셨다면 좋아요, 구독, 이쁜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이쁜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뿌잉.